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에 13기 영숙이 올린 글이 장안의 화제입니다. 바로 이 글인데 그녀는 이상형에 대한 고찰에 대한 글을 썼어요. 뭐 마초남에 대한 이야기인데 결국은 자기가 눈 높은 거 맞다고 인정을 한 글입니다. 자, 그럼 결국 이 글은? 네, 최종 선택을 안 했다는 이야기가, 현재 현실 커플도 없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영자와 옥수는 영화 시사회를 갔다 왔죠. 일단 사진 한번 보시고. 여기서 13기 영수가 댓글을 달았어요. 영자와 옥순이 오잉이라고 놀라는 가운데 영자에게만 배우상이야 라고 칭찬을 합니다. 옥순은 현재 그녀에 대한 걱정도, 정숙과 상철의 형커 사실은 저도 영상으로 다뤘지만 현재 인스타그램 댓글 궁예질로 또 한번 형커 아닌가 추측도 올라왔네요. 아참, 그리고 옥순이 인스스에 올라온 낯선 남자의 손은, 현재 댓글 반응은 아이고 영자야 제발 유유, 영자 이쁘네, 키도 크다니, 커플끼린 인스타 댓글 안 달더라, 오히려 커플 아닌 거 티내는 듯, 영자님은 자연스러운 미가 있음, 영자 에르메스 하나 획득했네. 반박시, 당신의 말이 맞아요.